농업에 종사하는 50대 후반 A씨는 평소 건강에는 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달 전부터 일할 때마다 약간씩 숨이 차고 가슴도 약간 묵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식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부터는 밤에 답답한 증상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들이 많아져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심부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부전증은 심장의 고유 기능인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증상과 징후를 공유하는 증후군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심부전은 급성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나쁜 임상 경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입원을 요하는 심각한 급성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증 환자 수가 2.4% 증가해 22만 7,32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7만 6,999명으로 전체 33.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31.3%, 60대 19.9% 순으로 60대 이상 연령대가 전체 심부전증 진료 인원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심부전증의 원인은 고혈압이며 인구학적인 연구에서는 전체 심부전 환자의 4분의 3에서 이미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기능 이상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심부전의 동반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병이 45.4%, 고혈압이 43.6%로 가장 높았고 심장 판막 질환과 심근병증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심부전이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 증상이 나타나도 이를 단순 노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흔히 나이 드니 숨이 차네 라고 말하지만 호흡곤란은 심부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고령에서 숨찬 증상이 새롭게 발생했다면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기지 말고 한 번쯤 심장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심부전증의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증상은 운동시 호흡곤란입니다. 심부전을 진단하는 기준에도 운동시 호흡곤란, 누웠을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 정강이 뼈 앞이나 발목에 발생하는 다리 부종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거 심부전이 시민성 천식이라고 불렸을 만큼 쌕쌕거리는 호흡음도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며 가슴 답답증, 두근거림과 같은 동반 증상이나 체중 증가, 소화불량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부전증의 말기에 이르게 되면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한 목정맥 확장 소견도 동반됩니다. 심부전증은 심장병의 종착역으로 불립니다. 심부전증의 5년 사망률이 폐암과 비슷한 50%에 육박할 만큼 예후가 나쁜데요. 심부전증은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18.2%나 되고 1년 이내 다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23.1%로 재발도 잦은 편입니다. 심부전증의 초기에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히 증상을 조절하고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에 따라 좌심실 기능의 악화가 점점 진행되는데 중증 기능 부전에 이르는 경우 심장 이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내 심장 이식이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국에서 연간 167건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심장 이식이 필요한 정도로 악화되지 않게 빠른 진단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부전증은 의사가 자세한 문진과 함께 환자의 증상을 평가한 후 신체검사를 시행하며 혈액검사를 통해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키는 빈혈과 콩팥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흉부 X선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형태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선 맥박이 일정한지를 파악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근육, 심장판막 및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막의 구조 및 기능을 평가합니다.
심부전 환자를 진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검사로 별도의 조영제나 약물 투여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부전 치료 진료 지침에서는 4개의 핵심 약제의 빠른 사용과 증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레닌 안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 베타 차단제,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 SGLT2 억제제입니다. 이는 1차 표준 치료로서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 용량으로 증량하는 것이 증상 조절과 생존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 약제들로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충분히 시행하고 나서도 증상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좌심실 기능이 악화될 경우에는 심장 재동기화 치료와 같은 장치 치료 또는 2차 약제를 통해 추가적인 증상 호전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뒤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에서는 적응증에 따라 좌심실 보조장치, 심장 이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부전에는 다양한 동반 질환이 있어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등의 질환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부전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중 하나가 혈액 응고를 막는 것인데요. 이 약제는 수많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므로 다른 치료를 받을 때도 반드시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과다 섭취 시 약제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K는 시금치,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녹차, 소나 돼지의 간, 달걀 노른자, 마요네즈, 청국장, 콩기름, 올리브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부전증 1차 치료 약제 중 3가지 약에서 공통적으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기능의 저하 역시 심박출량의 감소를 유발하여 혈압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시 호전되는 저혈압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거나 감량하면 최대 내약 용량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래 걸려 치료의 효과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부종, 말초부종 등 조직 내 수분 과다로 인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량을 오래 사용하면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뇨제나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는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치료 중에 꼭 필요하겠습니다. 심부전증 환자는 부종이 나타날 수 있기에 평상시 체중을 정확히 잴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소변을 보신 후에 체중을 매일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집에서 체중을 쟀을 때 하루에 1kg 이상 늘거나 일주에 2kg 이상 증가했다면 몸에 수분이 축적되어서 부종이 있다는 뜻으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희가 심부전 환자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강조드리는 사항은 짜게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류 속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겨 배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보통 1일 섭취 염분을 소금량 기준으로 5, 6g 정도로 제한하도록 권장하는데 일반적인 한국인 식단의 경우 하루 염분 섭취량이 11에서 13g, 나트륨 양을 기준으로는 5g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 수분 과다가 호흡곤란 및 부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분 제한을 권장하지만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 중 두 가지 그리고 증상 조절 목적의 이뇨제를 사용하는 중에는 과도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어 1.5에서 2리터 정도는 수분을 섭취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동반 질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에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심부전증 환자는 최대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심부전증 환자에서도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입원율 감소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가벼운 등산 등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중증 심부전 및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심장 이식 환자, CRT나 바드를 삽입한 기계 환자에서는
의료진이 관리 감독하는 병원 기반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심부전증이 있으면 콩팥도 같이 나빠진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심부전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도 콩팥 기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만 심신증후군이라고 해서 심장과 신장 기능 이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장기에 먼저 이상이 생겼는지 만성인지 급성인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소 달라지지만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부전증을 앓고 있다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증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데요. 만약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거나 현재 있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하거나 급격한 체중 증가, 운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호흡곤란, 팔다리의 부종, 복부의 부종이나 통증, 마르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쁜 기침이 자주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을 먹고 있는 경우라도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부전증을 100% 예방할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원인 질환으로 간주되는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빠른 진단을 통해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 자신의 혈압에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심부전에 진단되었다면 반복되는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해 기침, 호흡곤란, 부종 등 간과하기 쉬운 증상의 악화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